오늘도 실습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일찍 출근을 합니다. 오늘만 가면 당분간 또안올것 같고 6월 달쯤에 올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딱 저번 주에도 오고 저저번 주에도 왔으니까 지금이 딱 제일 많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육하러 좀 일찍 나가야 되고, 제가 토요일에 집들이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전 병원에 있었을 때 같이 일했던 선생님 집들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들이 갈때 맨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그 탬버린즈 핸드워시를 사갖고 선생님도 저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선생님이 사온 립글로즈인데 이게 되게 글로시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매트한 입술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엄청 입술이 도톰해 보이고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향도 좋아요. 안 그래도 제가 좀 글로시한 립스틱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더워서 너무 반짝거리면 좀 그럴 것 같고 한 봄이나 가을, 겨울, 여름 빼고는 다 괜찮을 것 아, 일찍 나온 거요? 그럼?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지. 9시, 1시 반부터 하니까. 집에 못 가게 생겼어. 화이팅.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이것저것 해야겠어요. 그 실습 학생들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 건양대 학생이 지금 있는데 제 수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나중에 커피라도 한잔 사줘야겠어요. 팽이버섯전을 했습니다. 제가 팽이버섯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짠 라이스페이퍼를 샀고요. 이 라이스페이퍼가 은근 요리할 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재료, 뭐 반찬의 재료는 아니지만 이걸로 떡도 만들 수도 있고 빵 대신 라이스페이퍼로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거 구매해봤습니다. 아, 밥! 밥 구매했습니다. 작은 밥. 왜 제가 작은 밥으로 구매했냐면 제가 큰 밥은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작은 밥으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제가 집에 친구가 준 오트밀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서 이 작은 밥 6개 구매했고요. 그러니까 제 자취를 하면 햇반이랑 계란, 김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캔! 참치 캔. 그 참치. 3개. 참치는 그 오트밀 참치 김치죽? 해 먹으려고 샀어요. 반찬 없을 때 먹으려고 샀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양배추. 그 양배추가 오트밀이랑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채를 이렇게 썬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계란. 자취하면 진짜 계란하고 이 참치랑 햇반은 필수예요. 계란. 아, 참. 오, 뭐야? 아, 참기름 내가 이렇게 큰걸 샀구나. 또, 이야! 그 여름이니까 비빔국수 같은 거 많이 해 먹을 거라서 참기름 샀어요. 그리고 나물 같은 것도 한번 무쳐 먹고 싶어가지고 참기름을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아침이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따 끝나고 약간 저녁에도 어떤 거 바르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거 잘안 바른다고 했잖아요. 페리페라 제품 너무 매트해서. 근데 립밤 바른 다음에 이거 바르고 약간 색깔이 이렇거든요. 약간 누드하게 바르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립밤을 위에 얹혀주는 걸 빠졌어요. 이게 되게 글로시한
제품이라서 이렇게 얹혀주면 이거를 선물 받은 이후로 이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식이라서 약간 화장을 좀 하고 갈게요. 이제 거의 마지막 회식일 것 같아요. 상반기. 오늘은 전체 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저희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치과위생 선생님들 다 모이는 자리라서 회식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상반기에는 회식이 없지 않을까. 오늘 스승의 날 행사가 있어서 롤링핀 갑니다. 케이크 먹어야지. 회식을 했고, 여러분, 회식을 하고 왔는데, 너무 코스 요리라서 그런지 엄청 조금조금밖에 나오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만두를 사. 와, 이 지하철에서 요거 냄새 진짜 지나칠 수 없잖아요. 초짜고 11개 들어있거든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저녁이 3개만 먹을까? 그리고 아까 아침에 소개시켰던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달바 미스트 진짜 제가 수시로 뿌리고 다니거든요. 진짜 N년째 쓰고 있어요. 뭐 아침, 점심, 저녁 얼굴 건조할 때나 아니면 세안 직후에 진짜 항상 뿌리는 거라서 저는 달바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아침에는 간단하게 더 심플 데일리 로션 요 사이닉 제품을 쓰고요. 이게 성분이 되게 순하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요 앰플을 바르는데요. 요거는 미샤 제품입니다. 요거 앰플 바르고 그다음에 수분크림. 이것도 미샤 제품이에요. 예전에 내고왕 할때요두개 구매를 했어가지고 이거를 나이트 케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너무 잘 쓰는 게 요거 리쥬란.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보통 화장하기 전에 선크림 무조건 바르잖아요. 뭐 밀림 현상도 없고 백탁 현상도 없고 얼굴도 되게 반짝반짝하게 잡아주고 이거 리쥬란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요물을 하나 샀습니다. 광고에 홀려서 사긴 샀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짠, 요걸 구매했습니다. 닥터 멜라신 아이팔트 아이백크림. 제가 사실 여기 피곤하면 눈 밑에 이 사진처럼 볼록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연예인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빠가 약간 이렇게 눈밑이 볼록해져요, 피곤하면. 그래서 아침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영상 찍으면 여기가 지금도 살짝 그런데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거든요.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만의 약간 콤플렉스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페이스북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거 하나 바르니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에 홀린 듯이 사봤어요. 제가 예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도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 수술 같은 것도 무섭고 또 부작용도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89,000원인데 5월 달 세일에서 59,000원에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용량은 진짜 작아요. 요만한데 59,000원이에요. 진짜 너무 작은데 효과만 있다면 자주 사용을 하려고 진짜 큰맘 먹고 샀어요. 이따 세수한 상태로 한번 발라보고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이게 눈 밑에 원래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화장을 해도 잘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양.
눈 반쪽에서 바깥쪽에 두드리면서 눈 밑에 바르면 좀 화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마르면서 지금 땡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이쪽으로 쫙 땡겨진 느낌이 있어요. 좀 뭔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확실히? 뭔가 저도 좀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아까 이렇게 볼록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여기가 특히 이 부분이 더 쫙 펴진 느낌이에요. 이게 한 달 정도 꾸준히 쓰면 이 볼록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밑 칙칙한 것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꾸준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이틀만이라면 쉽니다. 또 너무 좋아요. 어제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진짜. 무슨 늦가을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날씨를 보니까 오늘 한 10도더라고요. 머리가 한 이 정도 오거든요, 그때 머리 자른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막 꽂혀요. 빨리 머리를 길고 펌을 해야겠어요. 하셨나? 아, 감사합니다. 네, 처음 팩스 보내면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끝! 이게 끝이야. 연어, 만두 고민 너무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만두집에 지나가는데 그 만두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가지고, 아 이건 비빔국수에다가 해먹어야겠다. 비빔국수는 제가 대충 했습니다. 아 근데 더 할 걸 그랬다. 진짜 웬일이야? 만두가 있어서 별로 안 했거든요. 더 할 걸 그랬다. 만두 진짜 크죠?